내가 너무 한 번에 스포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 향을 생각해 기대했는데 그것만큼 사실 아닌데. 아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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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아, 이거 이것도 먹어. 튀김도 먹어요. 아 먹었잖아. 진짜 맛있는데요? 진짜 맛있어 이건. 아, 이거? 이거 또 먹었어요? 이거 맛있어요. 어제 먹을 라면 vs 이거. 아. 삐. 옆에서 계실 거예요? 그냥 같이 먹자 그냥. 그렇죠. 네, 같이 먹어요. 맞아요. 자 이번에 소개할 컵라면은 컵라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컵밥에 가까운데 이거 읽을 수 있어요? 공부 이제 일본어 공부하고 싶죠? 네. 뭘로 공부해야 될까요? 지금 바로 일본어. 카레메시라는 이제 메시라는 말이 이제 밥. 그래서 이제 카레랑 밥. 카레밥이에요. 한국말로 하면 카레밥. 일본 하면 또 카레가 또 카레죠. 엄청 먹거든요. 일본 가본 적 있어요? 한 번 가봤어요. 이렇게 잘하는 건 좋게. 어디 갔어요? 도쿄가 갔습니다. 아 도쿄 안 가고? 네. 아 상점 못하겠네. 예에서 쇠파스 분들은. 오? 신기하잖아요? 신기한데요? 아 안 신기하잖아. 네 안 신기해요. 아니 이것도 신기해 봐봐. 뭐야? 나는 왜 이래? 업텐. 업텐이야? 아니 이런 거 처음 보지 않아요? 근데 이런 거 처음 보긴 해요. 근데 왜 안 놀랐어요? 조금 놀랐어요 사실. 하나만 하세요. 근데 이게 카레인가 봐 그죠? 네. 고체가 카레인 박스인데 냄새 어때요? 카레 냄새라고 하면 한번 혼나요? 약간 일본 카레 냄새? 일본 카레 냄새? 어, 정확하네. 네, 아, 정확하네. 네, 완전. 이거는 이제 물 넣고 5분 한 다음에 저어서 먹으라고 써있더라고요. 북군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? 아니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어머 이 표현은? 제 책 227 제 책이 아니지 또 님 책이 아니에요. 제 책입니다. 이게 밥이 된다. 컵라면 보통 언제 먹어요? 컵라면이? 안 드세요? 네 사고 다 먹어요. 해장할 때 먹어요. 선배가 많이 갈구나 봐요. 진짜 해장할 때 먹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. 아 방금 잘 드시던데? 네. 입사해서 힘들다. 제일 힘들다. 언제예요? 지금? 너무 힘들다. 제일 힘들어요? 힘들어요? 만족하는 편집자. 5분 누가 재고 있어요? 아무도 안 재고 있는 거 아니죠? 까볼게요. 색깔 안 섞어도 이 색깔이 나온다? 안 나온다? 안 나온다. 나올 것 같은데? 나올 것 같은데? 오! 그래서 섞으라는 건가? 거품밖에 없어. 한번 섞어볼게요. 섞어볼까요? 와 해보세요 해보세요. 이렇게 보니까 그죠? 네.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. 네. 아 이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팍팍 구르구르 섞으래서 구르구르. 와 냄새 올라온다는데. 응. 뭐 자동응답기예요? 어 짤 것 같긴 하다. 먼저 먹을까 내가 먹을까? 먼저 드셔야죠. 왜요 왜요? 솔직히 먼저 먹고 싶다 합니다. 오했어. 아 좋아? 오. 먹어봐 먹어봐. 먹어보신다. 오케이. 어, 근데 진짜 카레예요. 일본 카레예요 진짜. 아 나 뭐라고 말하라고 그러네. 자 이제 어떻게 표현하지 봐요. 네. 어, 뭐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? 미쳤다 이거. 와 뭐야? 아 이거 아니구나. 네. 편집 좀 잘했어. 나잖아요? 그런가? 제가 다시 한번 먹을게요. 미치겠다 진짜. 이게 어떻게 일본 카레 맛이 날 수 있어? 안 먹어봤죠? 네.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나 이게 그 끝에, 미각이 끝에. 좀 발달돼 있나? 아, 내가 친구 못 먹는다 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런가? 나 좀만 쉬어도 엄청 싫어. 어떻게든 데려가야 돼. 내 맛이 혀가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나는 좀 민감하거든요. 여러분들은 민감하지 않나 보다. 나를 어떻게 아기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그 자식들. 그만 먹어 그만 먹어. 너 확실히 일본 카레 특유의 녹진한 맛 있잖아요. 그게 좀 있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. 맛있어 맛있어. 진짜 일본 카레 진짜 카레 미친 나라거든요. 카레 우동 카레 라면 뭐 카레 떡밥 당연하지만 괜찮아요? 네. 더 먹고 싶어. 이게 꽂혀가지고 시야가 터널 시야야. 이렇게만 보고 있어. 준비되면 말해주세요.
2 years later. A few moments later. 어, 저녁은 다 먹었다. 준비됐어요? 마지막이에요. 네. 네, 이거는 저도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일단 이름은 시게키쿠스. 시게키쿠스. 무슨 뜻이에요? 약간 자극? 자극적인 걸 시게키라고 하는데 보면은 스파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신맛이네요. 신맛 좋아하세요? 전 정말 잘 먹어요. 잘 먹어요, 좋아해요. 잘 먹는 건 잘 먹고 좋아해요. 자, 오늘 아까 뭐라고요? 기억 못 하면 진짜로 큰일 나요. 시게키쿠스. 아, 시게키쿠스. 아, 시게키쿠스. 아, 또 지금 바로 일본어 저자로서 참을 수가 없네요. 시게키쿠스. 시게키쿠스. 오! 다시 한번. 시게키쿠스. 시게키가 뭐라고요? 신거. 신거가 아니고 자극이래. 자극. 나 먹어보겠습니다. 예. 네. 우리나라의 신거, 제일 신거 뭐 있어요? 자주 먹는 것 중에. 자주 먹는 거요? 레몬 자주 먹죠. 센 레몬?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죠.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좀 먹고. 이거 한맛 소개. 한맛 그 함부로 그런 말 하면은 아침에 찍어야 돼요. 아침에 걸렸다. 무슨 냄새 같아요? 시게키쿠스 냄새? 아, 진짜 미치겠어. 먼저 먹고 싶다, 안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내가 먼저 먹게 그래. 네. 이게 동그랗게 약간 바둑알처럼 생겼어. 그죠? 아이고, 진짜 귀찮아. 아, 귀찮아.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요? 해달라는 거 다 해줘. 됐어요? 네. 팔 아파. 했어?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벌써 침 나와. 아, 여기서 미치겠네. 먹을까요? 네, 먹어요. 아, 먹어보십니까? 아, 근데 금방 끝난다. 아우, 저 약간 뭔가 목사 쳐야 될 것 같아. 성공한데요? 어, 끝났다 이제. 하나도 안 쉬어요? 하나도 안 쉬어요. 아, 진짜 미쳤다.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쉬는데? 드셨어요? 응, 너무 맛있어요. 안 쉬어요? 안 쉬어요? 딱 좋아요. 드셨어요? 아니요. 한번 드세요. 근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 금방 끝나는데 아, 아니 안 끝나. 찔린다. 근데 찔려. 찔려, 찔려. 녹여먹는 건가 본데? 이게 안 쉬라는 거는 혀에 문제가 생겼... 봐봐, 봐봐! 갱신다니까 이거? 저 카메라도 없는데 저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. 저분은 저 뒤에 있는데. 어, 아, 봐봐! 저 울잖아! 맛있는데? 가져가세요. 시다는 표현은 지금 바로 일본어에 몇 페이지 있어요? 212페이지요? 아니, 197페이지라고 가져왔잖아요. 아, 진짜. 197페이지? 스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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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7페이지 한번 맞나요? 한번 확인해볼까요? 네. 네. 잘 모르겠어. 아! 저 저자입니다. 봐, 시다. 스파이. 그렇지, 못 읽잖아요. 네. 하여튼 네. 지금 바로 일본어 197페이지 꼭 한번 봐주시고요. 자, 여러분, 제가 소개시켜드린 라면 어떠셨나요? 이제 일본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니 언제 됐는데요? 10월부터 됐는데? 일본 여행을 계획해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간식과 라면들도 직접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뭐 맛있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제일 추천은 뭐였어요? 저는 단연코 카레. 카레? 카레가 사실 넘사벽이긴 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퀄리티가 그렇고. 카레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제 콜라보가 이제 또 하자고 써있긴 하는데 제가 여기 말을 해버리면은 진짜가 해버리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거예요. 오늘 마지막으로 아유, 한 번. 아유, 뭐 그렇게 손을 놓으세요. 자, 하여튼 네. 이제 또 시사 북스랑 또 브래드 쿤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한번 또 많은 기대 어우 지독하다 지독해. 많은 기대 부탁하겠습니다. 아, 그때도 계실 거죠? 네, 당연하죠. 자, 다음에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네. 짠해! 짠해! 아니, 겹치잖아 오디오가. 어떻게? 내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지. 오케이, 네. 미안해요. 네. 짠해! 짠해! 아, 이거 맨날 하던 말인데도 써놓으니까 되게 느낌 이상하다.